정부가 제3국을 통한 개별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남북한 민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북한 반응이 변수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국민의 대북 개별 관광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을 놓고 벌어진 한미 간 충돌 양상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비용 분담 90% 이상이 한국 지역 경제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11월에도 동물을 무참히 죽인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